장바구니를 구매하시겠습니까? 마트에서 구매한 후 나는 이 소리 익숙하시죠? 저는 주로 이런 쓰레기 봉투를 애용하는데요. 마트에 따라서는 에코백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무려 65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마트 에코백이 등장해 화제라는데요. 뉴스페이스 미국 특파원 썸머 유튜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JTBC 뉴스페이스 미국 특파원 썸머 기자 인사드립니다. 요즘 미국 Z세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 스탠리 텀블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스탠리가 환물 가게 만든 또 다른 유행 아이템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뭔지 아세요? 트레이더 조에서 개당 $2.99에 판매되고 있는 요 미니 캔버스 토트백입니다. 트레이더 조는 미국인들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대형 체인 마트예요. 미국에서 그 한국 냉동김밥 인기가 난리가 났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거 팔던 마트가 트레이더 조예요. 일단 물건들이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그렇다고 물건이 막 허접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체 제작 생품 되게 유니크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사진에 있는 트레이더조 마트의 그 가방이 엄청 유행하는 거야. 그래서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하도 유행한다니까 이제 가봤거든요. 다 나갔대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베이에서 이제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2.99달러짜리를 $450, 막 $500에 파는 거야. 어제 뉴스 보니까 $1,000, 130만 원에 팔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가방이 인기가 있냐? 2.99불이면 한국 돈으로 4,000원이에요. 미국에서는 진짜 저렴한 금액인 거야. 거기다가 모든 미국인 만인이 사랑하는 마트 트레이더조가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귀여워 보이는 거지. 처음 트레이더조 미니백이 유행이다 하고 기사를 클릭했을 때 제가 처음 봤던 그 이미지는 바로 저 사진들이었어. 귀엽게 자수가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 체리랑 뭐야 너무 귀엽다 했는데 저런 거는 박혀 있는 게 아니고 꾸미는 게 또 유행을 한대요. 아싸 미니백 구했다. 다들 박음질하고 있더라고. I'm still a little perplexed about how quickly that excitement went to kind of frenzy. 트레이더조 그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아 우리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지 몰랐다.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가방도 아니고 똑같은 디자인의 더 큰 가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미니로 한번 출시를 해본 건데 우리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지는 몰랐다. We're hoping and we're working to have them come back the same colors by the end of summer. 늦여름쯤에 물량이 더 들어올 거니까 금방 더 나올 거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우리 이렇게 리셀하는 거 재판매하는 거 좀 지양해달라고 우리도 그런 건 지지하지 않는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요즘 미국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미국 특파원 썸머였습니다.